저는 지금 공복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를 추가하려고요. 딱 30분? 30분만 하고 그러고 복근 운동 좀할것 같아요. 아무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유산소를 끝냈고, 이제 복근 운동을 하려고요. 복근 운동은, 원래 복근 운동은 매일매일 꾸준히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좀 설렁설렁 하다가 말고, 막한 하루 이틀 하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2주? 조금 남았는데, 거의 벼락치기 수준으로 복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막 플랭크, 레그레이즈, 크런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영상 보면서 하는 게 시간도 빨리 가고 좋더라고요. 복근 운동이 너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뒤에 영상을 켜놓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 파멜라 복근인데 이렇게 요두 가지 중에 거의 번갈아 가면서 해요. 어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아침은 이거 닭가슴살 100g에 토마토, 그리고 그린 스무디 있어요. 여기에 아오리 사과랑 케일, 물, 바나나 이렇게 넣어서 섞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누워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기가 싫다. 2주 남았는데 넘어가기 싫어. 진짜. 와. 근데 진짜 영상을 안 찍으면 진짜 안갈것 같아서, 간다고 말하려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간다고.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운동.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간다. 안녕.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Why do you keep telling me nothing? But I know all your flaws, at least they say something. Still I try to connect with you through your eyes.
여러분, 저 이제 공복 유산소 하고 이거 아침 먹으려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틴 넣은 오트밀이고, 그리고 여기 사과랑 닭가슴살이랑 계란 흰자. 원래는 여기에 아몬드 밀크나 아니면 두유 그런 거를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무설탕 초코칩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도 이제 51kg에서 46kg까지 감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바디 프로필까지 그 전에 이제 최대한 지방이 많은 음식들 뭐 유제품 종류 그런 거를 한동안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유청 단백질 같은 것도 거의 최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유청 단백질이라서 물에만 해도 맛있어요. 달달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솔직히 목표가 바디 프로필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운태기 정말 운동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오빠랑 저랑 그 웨딩 원래 웨딩 촬영을 바디 프로필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은 때로 미루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렇게 둘이 찍는 게좀 버킷리스트이기도 했고 그 전에 제가 운동에 정말 흥미를 많이 잃었었거든요. 운동을 해도 꾸준히 하다가도 또 갑자기 시들해져서 안 하게 되고 저는 솔직히 맛있는 거잘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은 하면서 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물론 매일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좀잘 먹으면서 운동은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근육이 있고 뼈가 튼튼하고 좀 내가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해야 내가 맛있는 걸잘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의라서. 그래서 이게 바디 프로필이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다시 운동에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이 좀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좀 예전 바디 프로필 때랑은 다른 게 그때도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재미는 있었어요. 힘들긴 힘들어도. 근데 운동에 조금 더 재미를 붙이게 된 점?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마음속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평생 이렇게 운동하고 운동을 절대 놓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거 제외하고는 조금씩 그래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바디 프로필 끝나서 살크업 하더라도 근육이 붙으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운동은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최고로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나이 들겠다는 뜻. 물론 바디 프로필도 예쁘게 최대한 잘 찍고 싶어요. 이왕 시작한 거 결과가 좋으면 좋으니까.
Are you texting me to tell me that I'm shit? Why are you still going on about things I never did? Maybe you can't see that I'm hard to hold. I know I'm a basket case you think should be alone.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All I need is them, don't want you. I can barely sleep cause of you. But I still have my friends, don't want you. You're a nightmare, reminding me of who I am. I feel scared sometimes. Won't you leave me be? I know I'm a mess, but I don't need you. Stars come to shine when it's dark. From so far away, show us where we are. What makes the sun go to sleep every night? And what's it dreaming of? I wonder.